네, 그럼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성북구 캠퍼스타운 토론회는 앞으로도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대학도시 성북이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시작하기 앞서 토론자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 주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주신 이창현 국민대학교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양규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단 단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김영미 성북구 도시재생 디자인과 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백성준 한성대학교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임산 동덕여자대학교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이원호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오늘 예정된 시간은 대략 한 50분 정도 되는데요. 좌장님께서 재량에 따라서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이창현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창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졸렵고 하품 나시죠? 그럴수록 박수를 세게 치면 좀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요 시간표에 나와 있는 시간을 절대로 어기지 않겠습니다. 4시 55분에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오늘 순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앞부분에 1부, 2부에 발표를 하셨던 분은 좀 순서를 미루시고요. 1부, 2부 때 발표를 안 하신 두 분 교수님이 계십니다. 성신여자대학교의 이원호 교수님, 그 다음에 동덕여자대학의 임산 교수님 두 분이 계시니까 두 분께 한 뭐 5분에서 한 7분 정도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우리 서울시의 장양규 단장님께서 그 말을 좀 종합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나머지 백성준 교수님하고 김영미 과장님은 그 이후에 플로어의 얘기까지 듣고 한 말씀 해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네. 그러면 우리 이원호 교수님부터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방금 소개받은 이원호입니다. 한성대학교 저기 백성준 교수님께서도 발표를 하셨지만 저희도 뭐 한성대랑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학교 규모로 보나 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준비해왔던 상황으로 보나.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캠퍼스 타운에 대한 관심이 저희 학교가 여러 가지 그동안에 학교의 내부 사정이 조금 복잡한 사정이 꽤 있어서 좀 늦게 캠퍼스 타운에 대한 관심들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학교를 중심으로 현재 캠퍼스 타운을 또 배워가면서 그리고 또 사업을 또 구상해가면서 그렇게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제가 또 MP를 맡아서 많은 좀 공부를 좀 해왔고요. 그래서 오늘 특히 오늘 이 자리가 사실은 어쩌면 캠퍼스 타운의 가장 그 시범 사업이면서 어쩌면 가장 모범 사례로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려대의 사례 그리고 옆에 계시지만 백성준 교수님 참 열심히 하셨고 제가 또 이 캠퍼스 타운을 MP를 맡으면서 이 꾸준히 하시는 부분들을 좀 보았는데요. 아마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크게 공부가 되었던 자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캠퍼스 타운을 맡으면서 몇 가지 좀 생각나는 것들 그리고 제가 짧지만 그동안 경험한 것들 토대로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짧은 시간 내에 오래 걸리지 같지는 않습니다. 그 학교 최근 학교에 또 본부 일을 맡다 보니까 느낀 점은 예, 기본적으로 이 대학의 여건들이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10년간에 대학의 어떤 운명, 미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저희들에게 가장 많이 다가왔던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산학협력이라는 것들이죠. 산학협력. 그래서
이 과거에 제가 처음에 대학 생활과는 좀 달리 이제는 여러분 대학에서의 어떤 보직의 서열 이런 거 아시죠? 보면 이게 넘버3라고 그럽니다. 기획처장이. 그래서 대학에서의 기획처장이 넘버3가 되는 것이 굉장히 최근 일이에요. 그만큼 그 이전에는 대학에서 뭘 기획한다? 이게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학이 자기의 운명을 사실은 개척해 나가야 될 때였고 그리고 그것이 더군다나 이 지역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경제 성장 등등과 같이 해서 산학 학생들의 취업이 문제겠죠. 산학협력이라는 것이 크게 화두가 되었고 그와 관련해서 많은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학협력의 시대에서 시대가 새롭게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지역협력이라는 것이죠. 원래 대학은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대학은 사실은 하나의 공동체에서 사실은 태어난 것이고 그러한 대학의 어떤 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캠퍼스 타운의 어떤 배경에서 언급되듯이 대학은 이 공동체와 사실 괴리된 채 사실은 탑 속에서 이 지내왔던 것이고 공급자 위주의 학생들만 사실 공급했었던 그런 실정이었는데 이제는 지역 협력, 대학이 특정한 지역 내지는 공동체 뿌리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문제의식이 제기되던 차에 이 캠퍼스 타운이라는 이 사업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놀라웠고 상당히 기대가 크다라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성북구의 어떤 캠퍼스 타운, 저희 대학이 이제 성북구에 있는데요. 캠퍼스 타운을 준비하면서 이게 대학 도시의 어떤 성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그 이 대학 도시의 성북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들 뭐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 대학 도시 성북으로서의 어떤 캠퍼스 타운이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하지만 대학이 많다고 해서 대학 도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지역 외부적으로 이 성북이 대학 도시 성북으로서 자리매김함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 역량을 얼마나 비축해 왔느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충분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학도시 성북에서 무슨 내용을 채울 것이냐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역과 대학이 이제는 막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캠퍼스 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학도시 성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많은 수단 중에 하나이지 전부는 아니다. 그리고 물론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고 우리가 구체화된 수단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 대학을 가지고서 성북 국가 경쟁력을 가지려고 한다면 무엇을 채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대학이 7개나 대학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와 성신여대와 한성대 각각이 다른 특성이 있는데 그런 대학별로 상당히 차별화된 어떤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성북구 입장에서 서울시 입장에서 고려대학교를 파트너로 할 때와 성북구 입장에서 고려대학교를 파트너 할 때와는 느낌이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성북구 입장에서 누구와 파트너를 하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그 많은 일들을 저는 성북구가 할 수 있겠는데요. 성북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가장 쉬운 일들을 쓰는 캠퍼스타운의 사업계획을 하면서 캠퍼스타운 사업계획을 하면서 하나 제시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물리적인 환경의 정비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로망의 환경이 정비라고 하지만 사실 대학이 대학같지 않다. 특히 사실 대학촌이 대학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복잡하고 너무나 많은 큰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시각 디자인이라든지 뭔가 설치물, 시설물을 설치한다. 그런 큰 것이 아니라 이 가로망을 선정하고 그 가로망의 약간의 시각 디자인이라든지 색깔만 바꿔줘도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의 모순 그 거리 대학촌을 이룰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예산 투자도 좋고 혹시 예산 투자가 불가능하면 그런 어떤 가로의 또 환경 정비라든지 뭐 환경 이 경관 등등과 관련되는 어떤 규제가 있다면 그런 규제의 개선을 통해서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들부터 성북구 나름의 어떤 대학촌을 위한 성북구청의 자체 사업을 하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창업과 관련해서 보시면 저는 창업 프로그램도 이 그 캠퍼스 타운이라는 것이 타운 사업인지 창업 프로그램인지 사실 헷갈려 있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퍼스 타운의 사업의 상당 부분들은 이제 창업인데요. 창업의 프로그램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다른 어떤 사업,
다른 어떤 그 장업지원 사항과 결코 별로 차별화가 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대학생들 혹시 젊은 청년들의 어떤 장업의 어떤 수요와 특성들을 조금 이 파악하고 접근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젊은 층들도 꽤 있지만 사실은 그 창업이라는 취업과 관련된 일들을 지원 사업들도 저 많이 가보고 구상협도 해보고 지원 사업도 많이 평가도 해보지만 한 가지 큰 차이는 뭐냐면 지금 젊은이들이 돈을 버는 방식은 저희가 20년 전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의 방식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을 방식 전혀 다르거든요. 창업도 그렇고. 그랬을 때 이런 어떤 전혀 다른 어떤 차이를 가진 그 수요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 머릿속에 혹은 책상에서 우리가 뭐 창업은 일자리는 뭐 일자리 지원을 통해서 뭐 회사에 취직하고 뭐 스펙을 쌓고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청년들의 지금의 창업이라든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따라서 바뀌어진 철저하게 바뀌어진 상황에 대한 인식대에서부터 창업 프로그램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들을 좀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저도 계속 아까 고려대 케이스를 보니까 이게 캠퍼스타운 프로젝트인지 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그것은 좀 이따가 단장님 말씀해 주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예산을 얹어가기가 근자의 일자리 예산 관련돼서 얹어가는 게 제일 용이한 측면에서도 비롯된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또 시의 방향도 그러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 레이블이 어떻게 붙었든 결과적으로는 캠퍼스를 바꾸는 그러한 목표를 관철하는 그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임산 교수님. 네, 네 안녕하세요. 동덕여대에서 온 임산입니다. 저는 지금 사회봉사센터장을 맡고 있어서 그동안 이 그 캠퍼스타운 어플라이 준비할 때 그 깊게 관여하지는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저희 센터에서 이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학교의 그 현황을 말씀드리고요. 큰 그림에 대해서는 나중에 토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그 교내 구성원들 사이의 참여 의지를 모으거나 혹은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을 것 같습니다. 지리적으로 저희가 대상으로 삼는 지역은 장의석관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북쪽에 있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봉제산업과 전통시장이 공존해 있고 아이러닉하게도 한쪽에서는 이제 그 유명 브랜드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지금 건설 중이고요. 그리고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월곡은 이제 대학이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각종이라는 종교단체가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뭐 두산이나 레미안 같은 대단지 아파트가 있고, 당연히 이제 학생들이 그 주거하는 소형 빌라에 이제 그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의 아래쪽으로는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협약을 맺었던 홀리덴 성북이 저희 학교 이제 그 제2생활관으로 활용이 되면서 장의석관, 월곡, 종암. 네, 이게 이제 저희 캠퍼스타운의 주요 대상 지역이고요. 일단 이제 들으셨겠지만 특징적으로는 대학생 청년, 20, 30대 청년들이 밀집해 있는 거주 지역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이나 영세업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수 거주하고 있고요. 이런 점에 착안해서 저희 학교는 이제 일단 지역 공동체의 현실을 좀 파악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경제적인 문화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큰 질문에서부터 준비를 시작했고요.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뭐 오늘 발표하신 다른 많은 대학분들 발표자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사실은 제가 궁금한 건 약간 그런 점이었습니다. 과연 그 대학이 자체의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측면이 과연 뭐가 있을까에 대한 자체적인 판단이 쓴다는 게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대학이 어떤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지자체, 성북구나 성북문화재단과 큰 비전을 공유하고
서로가 어떻게 기능이나 역할을 분장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이제 저희가 이번에 그 사업안 준비하면서 아주 그냥 거칠게 이제 구상을 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해야겠다. 그들의 문화 개발을 견제하기 위한 소규모 프로젝트를 이제 계속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이벤트적인 것이 아니고 인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인적 역량을 강화하는, 그래서 활동가의 교육이나 혹은 기획자의 그 프로그램 기획력을 강화하는 방식의 프로그램들을 계속 이제 돌려야 되겠다라는 식의 구상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 지역이 갖고 있는 그 지역민이 자생적으로 스스로의 문화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자신감,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행정 재정적으로 대학과 지방자치대가 거기에 얼마나 지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안들을 이번에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비평적인 혹은 자기네들의 그 공동체 문화적인 의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까 뭐 창업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 뭐 기업가 정신이나 스스로 창업이나 취업을 할 수 있을 만한 그 내부적 동력이 일단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수치적으로 몇 명이 창업을 했고 몇 명이 취업을 했고 특허가 몇 건이 나왔고에 대한 그 그런 걸 이제 중요시 여길 수 있는 그 지역 여건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뭐 결론적으로 저희가 그 이번 이제 캠퍼스타운 사업에 임하면서, 이게 뭐 지자체에서 주도하고 있는 사업인 거는 맞긴 맞지만 그 단발성 사업이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런 이제 문화 기획적 활동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오류 중에 뭐 이런 다들 여기 모이신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 소수 활동가만의 어떤 문화 정치적인 사업에 그쳐서는 안 되겠다. 대학 구성원과 지역 공동체가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생활 시스템을 함께 만들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궁극적으로 이제 저희 대학이 원하는 캠퍼스 타운의 큰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 동경여대 케이스를 얘기하셨지만 아마 이게 모든 대학의 공통적인 측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이게 문화계획적 측면으로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소수자들의 운동으로 끝나지 않고 주변 지역에 어떻게 보면 내 삶을 바꾸는 뭐 캠퍼스 타운 뭐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까 사실 제가 고려대학이랑 그 한성대 케이스를 보면서 다 저거는 공급자적 측면에서의 프리젠테이션이었잖아요. 그럼 정작 여기에 있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비포 앤 애프터로 어떤 변화를 느끼고 계실까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여기 주민들은 과연 고려대학교 캠퍼스 타운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하고 뭐 삐까번쩍한데 과연 그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그거에 대한 또 반대급부의 어떤 연구도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임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단발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 또 대학이 어떤 역량을 강화시키게 되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도 저는 좀 더 논의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명의 일자리, 뭐 얼마의 프로젝트를 가져왔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학은 어떻게 변해가 갔는가에 대한 것도 좀 기록해놓고 정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두 분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원호 교수님, 임산 교수님인데, 두 분의 얘기가 그냥 그저 하나의 케이스를 얘기했다기보다는 전체 캠퍼스타운이 한 번쯤은 더 생각해봐야 될 그런 주제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단계 정도의 얘기를 갖고 우리 장양주 단장님께서 서울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두 분 그 발표자의 얘기를 듣는 순서로 가면 되겠습니다. 네, 충분히 얘기하셔도 됩니다. 시간은 절대 오버하지 않으셔야 되는 시계를 앞에 놨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니까 뭐 두서 없이 하고 싶은 얘기들 했으면 합니다. 지금 아직은 초기죠. 캠퍼스타운 사업이. 저도 사실은 저희 사업단 멤버들이 캠퍼스타운을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열정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지만, 그 아까 교수님께서 캠퍼스타운의 철학
뭐 이런 말씀을 제의를 해주셨고 이런데 저희도 일을 하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캠퍼스 타운 하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뭐 또 뉴타운 뭐 이런 것처럼 물리적인 뭐 이 공간 조성을 하는 사업이냐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저희가 단적으로 쉽게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인적인 자원들, 지적인 자원들, 뭐 물적인 자원들을 가지고 공공이 지원을 통해서 대학과 지역이 함께 이렇게 상생하는 그런 뭐 대학 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라고 쉽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앞서서도 우리 모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성북구의 뭐 과장님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고려대 안암 캠퍼스타운, 한성대 캠퍼스타운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분의 예산 지원을 통한 물리적인 환경 개선들, 뭐 창업 지원들 이런 것들이 주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진행하면서 항상 고민이 과연 캠퍼스타운의 철학이 뭐지? 비전 뭐 이런 것도 문구를 정리는 해봤습니다. 뭐 이 대학과 청년과 뭐 이 지역이 상생하는 뭐 이 캠퍼스타운 뭐 이런 문구들을 해봤는데 여기에도 사실은 철학은 빠져 있습니다. 계속 철학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봐서는 뭐 우리 지금 저 법정 최상위 계획인 2030 이 서울 플랜이 철학이 저 그거죠 이 소통과 배려. 옛날에 우리 한강 르네상스 할 때는 뭐 회복과 창조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과연 캠퍼스 타운의 철학은 뭔가 계속 뭐 그 키워드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생각나는 것들이 결국은 엘리트 집단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지금 줄어드는 취업 일자리 이런 작금의 현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창조적인 이 창업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창조,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이 커뮤니티가 결국은 공유하고 공생하고 뭐 이런 건데 그렇다면 공유, 뭐 또 캠퍼스 타운을 통해서 어떤 뭐 새롭게 도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도전, 뭐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이런 키워드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캠퍼스 타운들을 그 개념들을 잡아 나가고 있고 계속 시행착오도 겪고 있고 또 뭐 이 도전을 계속 하고 하면서 지금 진화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상 이 계속 어떤 시행착오 내지는 도전하는 과정에서 진화하는 과정에서 나름의 지금 캠퍼스 타운의 개념과 철학을 정립하고 그 다음에 이 어떤 모델 뭐 정립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저희가 좀 안착을 시키고 뭐 이런 게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 또 이 지원하는 측면에 있어서 주가 이 제일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저희 공공의 역할인 것 같고요. 누가 뭐래도 이 저희가 캠퍼스 타운의 어떤 마스터 플랜을 잡으면서 캠퍼스 타운이 그럼 그 누가 주체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했을 때는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누가 뭐래도 대학이 이 주도적으로 가야 된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대학이 주도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끌어내고 그것들을 교수님, 그 다음에 학생, 우선 학생들 이런 우선 엘리트 집단이 그 아이디어를 실현해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선 이 과도기적으로는 대학이 그 교수님과 학생들이 주가 돼서 진행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이 젊은 청년 조직들 이 하고자 하는 그런 조직들이 나름의 어떤 이 조직체 뭐 이 사회적 기업이든 어떤 뭐 협동조합이든 뭐 이런 조직체를 통해서 안정적인 조직체를 통해서 계속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형태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략들을 지금 세우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떤 뭐 이 제도적으로 그 다음에 사업의 방향 뭐 이 개념들을 잡고 있는 뭐 이 상황은 그렇고 또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고 교수님께서 아까 이원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좀 뭐 짧은 답을 드리자면 이게 창업 지원, 창업에 너무 포커스를 둔 거 아니냐, 일자리 사업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느냐. 뭐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다섯 가지 목표 중에 창업 육성을 핵심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사실은 또 저희 조직이 창업 조직은 아닙니다. 경제 부서도 아니고 도시계획국에 있는 뭐 대학의 이 시설과 관련된 일을 하는 시설교육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창업을 하느냐 하는 건 사실은 지금 시기에 제일 화두가 어떤 청년, 대학생의 일자리죠. 근데
취업의 일자리는 뭐 이 기업의 압박을 가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된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지는 않고, 결국 창업의 일자리는 결국 대학생들, 이 엘리트 집단이 맞지 않나 해서 그 창업을 핵심 목표로 가는 걸 제일 중점적으로 가고, 사실 뭐 이 거기에 부가적인 목표로 주거 안정화, 뭐 상권 활성화 이런 거 있지만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핵심 목표에를 접근하면서 나머지 목표에 부가적으로 시너지를 유인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지역, 학교 인근의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창업하는 사람들의 공간들을 계속 지원해줘서 창업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하고, 그렇게 되면 젊은 청년, 뭐 청년이라는 건 여기서 뭐 젊은 나이대를 가지고 얘기나 하는 건 아니고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면 아무래도 그 지역이 활성화되고 상권도 활성화되고 그 사람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에서 열심히 아이디어 생산해내면서 그 공간에서 또 잠도 자고, 이 창업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주거 공간들을 안정화시켜 주는 거. 그다음에 그들이 또 스스로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서 아이디어 간에 융합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창출해내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부가적인 목표들이 시너지로 이렇게 이 유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창업 너무의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나쁘지 않게 생각이 됩니다. 이 우리 경제 본부에서도 창업을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뭐 중소기업청이나 뭐 대학교 산업 협력단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뭐 중복이고 뭐 이런 그렇게 될 일은 없을 겁니다. 다 각기 나름대로의 어떤 취지들을 가지고 일들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고, 결국은 어떻게 뭐 보자면 캠퍼스 타운에서 지원하는 창업도 결국은 어떤 빈자리를 메꾸는 거고, 또 하나 새로운 유형의 어떤 창업 지원들을 해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물리적인 환경 개선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은 저희가 큰 틀의 방향은 이 물리적인 환경 개선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물리적인 환경 개선, 뭐 조성, 캠퍼스 타운 조성 사업이라고 했는데, 우선 이 조성하는데 개선하는데 새로이 뭐 뭔가를 새로이 신축하는 개념에 이런 그 예산 투여들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우리 뭐 이 연구진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이제 대학 자산들이 강북에 몰려 있는데요. 그 강북에 대학이 가지고 있는 뭐 창업 인프라 자산들, 문화 공공 자산들 이런 것들이 공공 뭐 이 시나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거에 뭐 몇 배가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담장 안에 갇혀서 같이 공유되고 있지 못한 현실이죠. 그래서 우선 저희 캠퍼스 타운의 기본 방향은 이 자원들을 좀 이 지역으로 끌어내고, 또 지역에 있는 자원은 대학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인적 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이런 자원들이 서로 간에 긴밀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유하면서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는 그 선상에 있어서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인테리어가 필요하고 뭐 이 그런 뭐 어떤 이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 개선은 당연히 뭐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새로이 뭔가를 지어내고 뭐 이런 거에는 뭐 예산도 너무 크고 지금 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덕여대 임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가 전에 한번 동덕여대 어떤 교수님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히 좀 뭐 이 아직 지금 저희 2단계 사업으로 들어가 있죠. 저희가 지원이 아직 못 미쳐서 같이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선적으로 뭐 동덕여대에서는 이런 이 대학의 학과 자체를, 전공 학과 자체를 공공하고 연계된 뭐 이런 학과를 개설을 했다는 말씀은 뭐 그게 아마 전국 최초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또 특히나 이제 성북문화재단하고 긴밀하게 어떤 협조하면서 여러 가지 캠퍼스 타운 선상의 어떤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신다라고 들었습니다. 되게 고무적인 일이고 뭐 그렇게 저희들이 최대한 이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이 단발성이 아닌 지속성의 문제도 저희가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안암 캠퍼스의 사무국장님께서도 CRC 얘기를 하셨고 지금 우리 재생본부에서도 뭐 수많은 재생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CRC의 도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성공의 샘플은 그렇게 그렇다 할 샘플이 없죠. 아무튼 그 현장에서 이런 그 뭐 어떤 지속 가능한 뭐 이런 자생 조직들 뭐 이런 노력들은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면서 도움이 되면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이 만들어지는데 최대한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단발성이 아닌 이 지속성을 담보하려면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행정부다 보니까 법적인 안정성, 이 제도적인 안정성을 이 담보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작년에 이 사업을 할 때는 그 뭐 이 저희는 공무원 집단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작년까지도 우리 캠퍼스 타운 사업에 딱 맞는 그런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일자리 관련법, 뭐 또 이 청년 창업 관련법, 뭐 이런 또 뭐 보조금 관련 법들을 이 준용을 하면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진행을 해왔던 거고. 이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 시가 뭐 법을 만들 수는 없고 조례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캠퍼스타운 지원 조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적인 어떤 그 안정성 하에 지금 진행할 서울시만의 어떤 제도적인 안정성을 위한 어떤 법적 근거들을 마련을 했고요. 더더군다나 근데 이 조례가 어떤 이 모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자식만 있고 어미가 없는 그런 태생인데요. 이게 저희가 좀 그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게 아무래도 대학생, 대학 조직이 주도가 되는 이 형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뭐 이런다라면 대학과 관련된 법은 이제 고등교육법이 있고 뭐 이 지역 대학 육성법 뭐 이런 법들이 있죠. 그런 법들을 교육부에서 지금 이 다루고 있고요. 해서 지금 교육부에 이 교육부하고 되게 지금 긴밀하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에는 뭐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례만이 아닌 상위 이 고등교육법이랄지 또 이 정말 이게 확산이 엄청 가속화된다면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정말 이 뭐 이 이런 그 법적인 이 테두리 하에 안정성 하에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수활동과 이건 이 부분은 뭐 누구나 다 공감하는 바이고 뭐 다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 그 백 교수님께서도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그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진짜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어떤 이 성과랄지 그 진도랄지 그다음에 사업의 방향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예, 틀려 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뭐 이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지금 시범적으로 1단계 13개 사업장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고려대가 가고 있고 어디 어디가 정말 이 좀 선도적으로 가고 있고 어디는 조금 수동적이고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근데 뭐 이 그런 거에 뭐 이 저 견제를 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 경쟁적으로 뭐 이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들, 그 다음에 시행착오들 공유하면서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것들, 뭐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함께 많은 사람들을 좀 끌어들이면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쌓입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캠퍼스타운에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꼽아본다면 창조, 공유, 도전. 뭐 도전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혁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창조와 공유와 혁신의 가치를 서울 시내의 50여 개의 사이트, 캠퍼스 사이트에 확장시키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서울이 고향이 아닌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대학에 오는 게 처음에 서울 경험인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고려대학에 오신 분은 안암동 지역에 좀 더 친밀도가 있고 연세대는 신촌 지역에 좀 더 친밀도가 있겠죠. 중앙대를 나오셨으면 저기 그 사당동이 더
친밀도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아지고 그 속에서 오히려 더 지속적으로 삶을 구가하게 되면 지역과 문화가 다 그 활성화될 텐데 대학은 이곳에서 나오고 자리를 잡게 되면 다른 곳으로 떠나고 서울 시내에서도 그런 이주가 많잖아요. 또 서울 시내에서 버티지 못하면 또 교회로 또 이주해야 되는 그런 공간의 이동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도 캠퍼스타운으로 한번 서울의 자리를 잡으면 이 동네를 마지막까지 더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생애 주기에 걸맞는 공간의 어떤 확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들이 듭니다. 자, 두 분 교수님, MP 선생님들 말씀이 있으셨고 서울시의 캠퍼스타운 조성단장님의 말씀도 있었어요. 요 대목에서 플로어에 한 두 분만 좀 이야기를 듣고 그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에 대한 이해와 설명에 대한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 제언도 좋습니다. 여기 아마 각 다른 대학마다 다 자기 경험들이 있을 텐데 혹시 좀 손을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고요. 사실 이 앞에 앉으셔도 되는데 저쪽.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MP 교수는 아니고 지금 캠퍼스타운 사업단에서 행정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캠퍼스타운 사업 시작해서 한 6월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7개월 그 정도 했는데 저희가 그 지역으로 대학 안에만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정말 새로운 시각이 되게 많이 생겼고요. 저희가 수업을 한 세 과목 했는데 그 학생들의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그 현장에서 이렇게 발굴해내는 문제나 뭐 해결하고 그 아이디어를 내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또 교수님들 참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모델 개발이라고 해서 교수님들 아이디어를 저희가 갖고 있는 캠퍼스 타운 그 취지에 맞게 공모를 했는데 한 10분 정도 참여를 해서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공공기관, 그러니까 서울시나 용산, 그러니까 저희는 용산에 있어서 구청이 굉장히 가깝게 있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또 멀게 거의 찾아가거나 뭐 이렇게 피부로 느끼지 못했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되게 가깝게 느껴지고 또 힘을 합했을 때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정도 남았는데 되게 좀 활기차게 할 생각이고요. 저희는 이제 2년 안에 정말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연계 방안을 좀 많이 좀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해서 지속적으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보다는 제가 네, 예. 네. 아이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모범적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역할을 하시고 계시다고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또 다른 대학의 입장 사례 를 한번 얘기해 주실 분. 대학을 대표해서 오신 분 중에 손 좀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어느 분이? 우리 이호원 선생님 한 말씀, 국민대 사례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마이크 좀. 네, 안녕하십니까. 저 국민대학교 이호원입니다. 저 오늘 캠퍼스타운 컨퍼런스를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주최를 해주셔가지고 솔직히 저는 이제 큰 기대를 하진 않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학교가 아쉽게도 작년 그 캠퍼스타운 종합평에 선정이 되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면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고려대학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나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 이런 거를 좀 알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도 좀 많이 바뀌게 되고 캠퍼스타운을 그냥 단순히 도시계획이나 어떤 시설 개발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저희 뭐 교수님이기도 하시지만 이찬 교수님께서 오늘 저 강연을 해주신 부분은 조금 생각을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학이 단순히 그냥 개발하는 게 아니라 왜 지역사회와 공유를 해야 되고 왜 지역사회에 나가야 되냐 이제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바꾸는 계기가 됐고 같고요. 이런 생각들이 이제 저뿐만 아니고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지면 캠퍼스 타운에 대한 어떤 지역 주민들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거부 반응이 좀 많이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저희가 이제 그 대학의 어떤 기숙사라든지 시설을 이렇게 하려다 보면 지역 주민들은 일단 반대부터 합니다. 뭐 이렇게 서울시에서 서울시 그리고 이제 그 성북구에서 이제 나오셨지만은 저희가 뭘 하려고 그러면 구의회라든지 시의회 이런 걸 통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하든지 대학이 들어오면 안 된다. 기숙사가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부터 하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서로 경계하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런 컨퍼런스를 좀 많이 좀 해서 지역 주민들도 참여를 하셔가지고 어떤 서로의 생각을 좀 나누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런 게 참고가 돼서 이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좀 그런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성북구에서 이렇게 여러 대학 서경대 빼고는 다 나오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서울시에서 물론 이제 하시는 것보다 저는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50개 대학을 다 초청을 해서 이렇게 하는 컨퍼런스도 가봤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도 또 포괄적인 면에서는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 구 단위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서로 이제 서로에 대한 어떤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이제 성신여대 사례라든지 동덕여대 사례 같은 경우도 저희도 많이 참고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 정보 공유도 솔직히 더 가능한 것 같고 큰 규모의 어떤 컨퍼런스에서는 솔직히 이런 어떤 질의응답 시간이 거의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아서 이런 소규모 컨퍼런스를 뭐 성북구든 서울시에서 조금 그 노력을 해주시면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서울시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작게 보면 이제 성북구가 지금 좀 많이 낙후된 상황인데 저희 국민대 같은 경우도 제가 2000년도에 이제 그 국민대학교 왔는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단층 건물에 뭐 빌라 같은 경우도 2층인데 뭐 18년, 20년 전이랑 거의 변화가 없는 걸 보면 뭔가 조금 성북구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단순히 그냥 아파트를 높게 이렇게 짓는 것보다는 서로 이제 어떤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지금 예전에는 이제 분당에 살았었는데 분당은 이제 사층으로 저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주거 밀집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뭔가 이게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서울로 이사 오면서 고층 아파트 25층, 30층 아파트만 이렇게 절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거 왜 이렇게 답답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무조건 이제 도심지의 고층 개발 이런 것보다는 사람이 어떤 편안함이라든지 서로 이제 적대감을 가질 수 없는 적대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 이제 서로 공감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좀 말씀이 좀 말이 좀 길었는데요. 아무튼 오늘 컨퍼런스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 플로어에서 마지막 종합 평가도 해주신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기가 혼자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되게 공감하는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 오늘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의 고민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또 성북구에서의 고민도 있고 그리고 또 단위대학별로의 고민도 있는데 이것이 다 함께 모아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선 백성준 교수님이 아까 발표한 내용 이 내용을 가지고 간략히 정리해 주시고 김영미 과장님이 마무리해 주시는 걸로 하고 종합 토론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한 2, 3분 하시면 되죠. 뭐. 네. 예,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이창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결국 지역 주민들의 진정한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실은 캠퍼스타운 사업하면서 고민하고 해야 되지 않나 저는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1년을 해보고 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우리 하고자 하는 계획이 지역 주민에게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을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매월 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지역 중간 지원 조직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포럼을 지금 올해 새로 하고 있고요. 결국 그렇게 되어야 지속적으로 되겠구나. 잠시 지원 받는 거 2년 이거 가지고서는 예, 지속할 수가 어차피 없으니까.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가를 저희는 지금 거꾸로 다시 가고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진정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 뭐 CRC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만들어 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라면 아까 시행착오 우리 정영규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지난 1년 해보면서 가장 큰 남은 자산은 시행착오였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것 이상 정말 저는 좋은 그 보약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경험해 가면서 남은 사업을 좀 해간다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100% 목표는 다 못 갈지라도 어느 정도 비슷한 방향으로 갈 수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1년 좀 남짓 동안 이 캠퍼스타운 사업을 저희도 뭐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던 게 아니라 이제 서울시하고 고대가 먼저 시작을 하면 저희가 이제 중간 조직 비슷한 위치에서 이걸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1년 반 동안 지켜보면서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이번 이 캠퍼스타운의 그 사업 목적에서 이제 일자리 창업과 주거 환경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고대에서 그 일자리 그 창업대회 이런 것들을 참가를 하면서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리고 대개가 다 이제 이공계 학생들이 그 창업 아이템을 가져와서 하시고 아까 그 SH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뭐 특허도 내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심사에 참여하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7개의 대학이 있는데 과연 이런 창업을 해낼 수 있는 대학이 어디에 또 있을까? 이과대학이 이렇게 성황리에 움직이고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계속 낼 수 있는 학교가 또 있을까? 하는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창업 하나만으로 이렇게 해서 캠퍼스타운 사업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기 우리 한성대학에서 단일형을 하는 것 같이 이제 예술로 하셨지 아까 이제 말씀하신 예술로 문든 성광막을 거의 제가 했다고 이제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각각의 대학이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이 진짜 뭔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각 대학에서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이라고 하지만 이런 지금 고대가 하고 있는 이런 제조업을 향한 이런 것들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학교들은. 그러니까 예술성이 굉장히 강한 대학이 있고 패션 쪽이 있고 교육 쪽이 있고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정말 아이덴티티가 뭔가 아까 어느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특색 있게 가지고 나가서 근데 그게 우리 학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어떻게 이거를 풀어나가고 그게 학교 밖으로 나가서 확대할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 지금 이제 오늘 사례 두 개 이제 우리 고대하고 한성대학이 발표를 했습니다만 사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고대는 아직 지역 주민과의 이 인터넷 저기 네트워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대학에서 고대에서 제안을 했던 거지만 저희가 그 도시재생 학교
도시재생 그 캠퍼스 아카데미를 저희 구청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만 여기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을 이제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대학 캠퍼스 타운이 캠퍼스 타운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뭐 등등의 이해를 돕기는 했습니다. 근데 주민들의 창업은 없었다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했는데 주민들이 그 수업을 듣고 끝났다. 이거는 이제 지속 가능이라는 거에는 굉장히 반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번 사업에서 2018년 사업에 지역 주민 공모 사업이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대학이 먼저 본격적인 취지는 대학생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고 타 지역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사업을 일으켜서 여기서 거주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내 지역이 되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의 연계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저희 고대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다 반대하고 기숙사를 진다고 해도 반대하고 학생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학교가 우리한테 무엇을 해주었는데라고 먼저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물론 우리의 그 의식이 얕다든가 이런 의식 수준이 낮다라고 이제 폄하하기도 하지만 그러기 이전에 과연 우리가 이 대학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성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자산을 어떻게 지역 주민과 공유하고 이거를 캠퍼스 타운에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것들을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원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물리적 환경 정비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도 그건 되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근데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번 사업에서 그걸 쓸 수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구청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풀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성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캠퍼스 타운뿐만이 아니라 저희 과에서 도시재생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고민이 이 지원이 끝났을 때 그 다음은 어떻게 되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고민입니다. 지금 이제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가 마지막이고요. 이제 캠퍼스 타운은 이제 내후년까지 갑니다만 이런 것들이 저희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그렇게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은 지역 주민과 이 주체들이 나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가 지역 주민과 대학생이 학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이런 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사실 이 학교는 이게 경쟁 구도로 들어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곱 개 대학이 각각 가지고 있는 자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런 방법론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풀어나가고 이렇게 하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참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오늘 아주 그 캠퍼스타운 컨퍼런스가 그 성북구에 한정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서울시에 함께할 수 있는 고민할 수 있는 문제까지 확산됐었던 것 같고요. 각 대학들은 왜 내가 캠퍼스타운을 하는 거지? 라는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한 대학에서 창업 일자리 하니까 다 똑같이 창업 일자리 하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대학마다 특수성에 따랐으면 좋겠고 또 주민들에게 주민들의 일상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드리는 거지? 라는 고민도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사실 김영미 과장님이 고려대 케이스를 사실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였지만 얘기했다는 것도 저는 함축성이 있다고 봅니다. 큰 대학 또 학생들의 기대 수준이 높은 대학일수록 지역으로 가는 것들이 그렇게 녹록치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담을 좀 넘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그런 모델은 누가 만들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해볼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되게 기쁘고 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공정식 단장님이 좀 늦게라도 오셨는데 인사말 마무리로 한번 듣고 저희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뭐 마무리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이 행사가 저도 이 단장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전임 단장님이 쭉 이제
기획을 하시고 또 만드신 행사여서 학교 행사랑 좀 겹쳐가지고 제가 왔다 갔다 하느라고 자리를 많이 비웠었습니다. 근데 제일 아쉽게 사실 맨 마지막 포럼 자리는 제가 의견을 많이 듣고 싶었는데 마지막에 많이 못 들었지만 앞으로 여기 계신 교수님들하고 또 우리 서울시나 성북구청 분들은 지속적으로 제가 만나 뵙고 의견을 수렴을 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에 김영미 그 과장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또 이창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제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고려대학교라는 특수성이 가진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고려대학교는 단순히 그냥 상아탑적인 그러한 역할만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벗어나서 지역 주민 또는 지역 사회와의 진정한 융합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나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더 모색해서 또 다른 대학들과 다시 협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성북구 전체에 있는 그런 지역 주민하고도 같이 할 수 있는 롤모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따로따로 저희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캠퍼스타운이 좀 발전을 하면은 정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시계를 보시면 지금 4시 57분이죠. 제가 5시 전까지는 끝내드린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시민들이 만드는 2030 플랜을 만들자라고 해서 시민 100여 명이 모여서 몇 개월 동안 만든 마지막 캐치프레이즈가 이겁니다. 소통하고 불통하다는 거죠. 보통 현실이 배려하는 배려하지 않는 초경쟁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소통하고 배려하는 시민이 행복한 사회 뭐 이렇게 캐치프레이즈가 나왔어요. 그런 맥락에서 캠퍼스타운도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을 배려하고 그리고 그들이 행복해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매 있어서 우리 대학은 이 커뮤니티와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저는 펀더멘탈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그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그런 정책들은 공허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문재인 대통령도 요즘에 말씀하시는 게 삶의 현장이 바뀌지 않는 그러한 공허한 정책 말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의식주의 일상이 함께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캠퍼스타운 또한 그러한 대통령의 어떤 내 삶을 바꾸는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플로어에 함께해 주신 사실 실무적인 관계자들이 다 앉아 계신데 앞으로 이 캠퍼스타운을 통해서 좀 더 의미 있는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조금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더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2시간, 한 3시간 가까운 컨퍼런스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